살짝 스포하자면 이 초코에서 섭취하면 몸속에서 열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그 열이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때도 운동을 태우는. 늘 루틴으로 하는데 이걸 먹고 3일 만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루틴만 지켰는데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아니야. 빅뱅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빨라.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흔히 사 먹는 초콜릿으로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대박. 그럼 그냥 우리가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그 초콜릿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이 맛보기를 보여드리자면 이 뱃살로 고민하는 이 체험단 분들을 모집해갖고 2주간 이 초콜릿을 먹게 했거든요. 네. 그 결과 단 2주 만에 2주 만에 초콜릿을 먹고 예. 평균 네. 6.7kg 평균입니다. 평균. 아니 이런 일이 체험단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뱃살이 쏙 들어갔어. 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무서울 정도로 그게 초콜릿 때문인가요?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와! 무려 9.5cm가 없어졌어. 말도 안 돼. 자, 그렇다면 그분들 체험단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우와. 이분들도 꼭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자 불러보죠. 나와주세요. 몸집. 아, 이 노래는 박재범의 몸매 환한 이 표정 네. 환승 자 오늘의 체험단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고 달라. 저도 처음에 여기서 나오실 때는 몰랐는데 이게 원래 모습들이시거든요. 바로 2주 전의 모습들 옆에 본인들이 서 계신데 일단 표정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리고 진짜 뱃살이 네. 너무 신기해. 없어진 게 느껴져요. 옷을 입으셨는데도 사실 이렇게 하얀 셔츠에 바지가 몸매를 가장 잘 드러내게 그쵸? 하는 것인데도 네. 불구하고 예 지금 쏙 들어간 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뱃살과의 이별에 확실히 성공한 환 승 몸 매 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사실 한 분이 더 계세요. 네. 예, 네 분이 도전을 하셨고 네 분이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이분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느껴지시죠? 달라졌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어떤 분들이셨을지 진짜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바뀌었어요. 목들이 일단 길어졌어요. 사진보다 얼굴 형태가 정말 선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성공했어. 뱃살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성공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권영남 씨,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남산만한 뱃살과 깔끔하게 헤어진 권영남입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전에 몸무게가 이제 100.2kg으로 뱃살이 늘 바지를 잡아먹었었는데 2주 만에 이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아니 느껴져요 진짜 이렇게 말만 해도 아니 저 사람이 배가 나왔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전혀 배가 안 나왔을 거거든요. 신기하다. 권영남 씨 한번 저 유재환 씨를 봐주시고요. 네. 저분한테 권하고 싶은 방법 맞습니까? 예 이거 확신합니다. 예 이거 확신합니다. 누구한테 와 이게 내가 노유의 왕자 노유의 왕자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뺏어요. 갑자기 노유의 왕이 됐어요.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의 엄마 이윤정입니다. 아이고 엄마구나. 4살. 저는 초콜릿을 먹기 전에는 몸무게가 69.6이었는데 뱃살이 푸딩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대로 환승했어. 그러니까 이 뱃살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 만져보면. 네. 푸딩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경호원 이형구입니다. 기타 치는 경호원? 와. 네. 네, 2주 전에 몸무게가 113이었는데요. 네, 뱃살 때문에 기타를 잘 못 쳤는데 지금은 이제 무대 위에서도 아주 현란하게 아, 악기 연주자구나.